먼저 요거 심지 고정해야 돼가지고 저희 딱 제가 딱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만드실 때 모양이 요걸로 하실지 요걸로 하실지 고르시면 되거든요. 얘가 근데 이렇게 쓰나요? 만들면? 아 얘는 요렇게 요 부분도 만드는 줄 알고 보통 뭐가 이거 많이 하나요? 취향이라 모양은 색감도 다 정해서 직접 하실 거라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걸로? 이게 그냥 네. 이렇게 놓으면 좀 봤지? 요거 심지 네. 끼워주실 건데 좀 섬세한 거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손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구멍에다가 오 이 얼굴 이게 잘했다. 네. 이거 다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 눈이 침침해서. 요거 에탄올로 네. 저기 유리잔에 안쪽 바깥쪽 뿌려주신 다음에 옆에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아 너만 쉬운 거예. 아. 네 저는 일단 심지 꽂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고요. 제가 깰까요? 이런 것도 제가 해야죠 또. 저 승민보다 먼저 끝나면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Nope. 진짜 인성 문제 있다. 그럼 앞에 심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끼나요? 네, 네 그걸로 할 건데 밑에 양면 테이프 부착하신 다음에 난 이미 껴져 있는데 승민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다 했어 다 했어 다 됐다 승민아. 네 했습니다. 어떤 색이 있을까요? 저 이제 아니에요. 아칼칼 하고 싶은데 오 보라색 이쁘다. 야, 나도 색깔 고르고 싶다고. 이런 건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만 있어. 승민이가 만든 게 아니고 가만 있어.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러면 어떤 게 나? 이거 아니면 이거. 내가 이거 해야지. 어? 다 다른 거야. 아 다 다른 거. 골랐습니다. 아 너가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누구는 뭐 이거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하고 있어. 저도 걸리고. 내가 오래 걸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약간 잘 안 되는데요? 당황스럽네. 제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아 제가 농구를 잘 몰라요. 갑불사 만들어. 뭐 그런 곤란한 질문을. 그러니까요. 다른 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오케이, 모양 바뀌었어. 오케이. 아니 유난히 얘가 작아가지고. 아 이것도 선생님. 이거 제가 할게요. 얘도 좀 쉬울 거예요. 편집. 네. 네 심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이죠. 야 아까 실패 한번 해봤다고 두 번째 잘 되네. 아오 또 이런 거 만드는 재주가 있는 손이라서 어제 게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재밌는 에피소드죠. 그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아 다행이죠. 어제 안 오셨어요? 좋은 건가? 승민이가 제 선임으로 간다고 신났거든요 지금. 저는 악마 조교가 될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나한테만? 너한테만. 잘하는 사람은 잘해줘야 돼. 교육이 필요한 친구라서. 아, 진짜 대학교 4학년 때도 승민이가 후배들한테 하는 걸 봤잖아요 옆에서. 아, 근데 잠깐만 타임. 억울한 게 저는 분명히 가만히 있거든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전 가만히 있어. 맞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애들이 알아서 무서워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저 1학년이 승민이를 못 쳐다봤어요. 와 이렇게 몰아간다고? 이거 편집해야 돼.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거 왁스 앞에 두시고 온도계 네. 한번 꽂아주세요. 빨리빨리 좀 하자. 이렇게요? 이렇게 바닥 띄워서 들고 계실게요. 네. 퍼플 고르셔가지고 한 방울 먼저 떨어뜨리고 저으신 다음에 색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리트 있어요. 오! 어, 어, 한 방울. 네, 한 방울. 잘 저어가지고 오! 얘 사고뭉치라 그래요. 옆에 요거 있으시죠? 네. 네.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시면 색깔이 나와요. 아 저 또 파란색 하고 싶었는데 또 승민이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여기 색깔 안 나올 건데. 저요? 네. 아 저는 안 나와요. 네. 안 할 거면서 왜 고른 거야. 내가 파란색 할라 했는데. 아 몰랐네. 아 저는 색깔 안 넣나요? 네 요거는 안 넣어요. 왜냐면 채색을 색을 골라서 칠해야 돼가지고. 향을 고르실 건데 향도 중요하지. 열어서 한번 맡아보시고. 디올? 나 코튼 머스크 이런 거. 혹시 비누 향은 없나요? 비누 향 그래도 비슷한 게 클린 코튼이랑 제일 비슷해. 이거 어떤 이거? 이거 향 한 개만 넣어요? 못 섞어요? 고르셨어요? 네 하나. 네. 향을 왜 섞으려고 그랬어? 아니 두 개가 마음에 들잖아. 하여튼 저희 애들끼리 얘 이뭉치라 부르거든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아 저 그거 풀려고 온 거예요. 아 진짜로 얘 때문에 괜히 모였나 봐요. 저 승민이 없이 혼자 라면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 왔어야 돼요. 그때였으면 진짜 180도입니다.
그 옆에 계량 스푼 있죠? 작은 스푼으로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뭘 두 스푼으로? 향이요? 아, 향이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진짜 할 말이 없어. 승우 빨리빨리 하자. 이제 두 스푼째예요. 아, 왜 그래요. 오 형. 벽에 안 닿게 부어주실게요. 벽에 안 닿게요? 제가 생각했던 건 좀 진한데요? 나무젓가락을 고정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걸 고정해요? 요 심지를 이렇게요? 네, 아니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곰돌이 이제 두 개 만들 건데 네. 요 가운데에다가 심지 이제 저거 꽂아주실 거거든요. 심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 살짝 있죠? 이제 제 차례인가요? 오, 됐어. 한 번에. 오, 뭐야 언제 했어? 멋있어, 넘길.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데. 그냥 재능이 있어. 그냥 부으시면 돼. 오, 넘친다 넘친다. 오오오오. 곰돌이 혹시 색깔 원하시나요? 저 이걸로 할게요. 하늘색. 아까처럼 이따가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넣어보면서. 오오오오. 아, 뭐야 뭐야 여기 쏟았네. 아 시작할까요 이제? 제가 그때 다 했잖아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만들었지만. 오사카에서 라면이 진짜 맛있어. 와 그건 진짜. 오 집중 좀 해라 저. 네 감사합니다. 몇 개 안 집중. 안 먹어봤는데 먹으면 이런 맛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저희 셋이 한 입 먹고. 뭐야? 뭐 종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또 영어는 다들 잘하고. 아, 다들? 네, 다들 한 영어하거든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 안 유명해요? 로슨이랑 프리토킹 가는데. 프리토킹 한국말로 할 거 아니야. 헤이 디드리. 한 방울이요? 오. 일단 한 방울 넣고 여기다 넣으면 돼. 역시 파란색이 이뻐. 어? 그럼 색이 섞이는 거지. 아 괜찮아요. 정성스럽게 해라 저. 뭐 승민이 하나 주면 되죠. 아 내 거 만든다고 대충 하는 거야? 아. 승민아 어떤 걸로 갖고 싶어? 아 너가 알아서 해. 뭘 물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 거잖아. 너 이걸로 해. 향은 내가 부를 수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할게요. 그러면 승민이한테 승민이가 고른 향 말고 다른 향으로 줘. 너는 동화고 골라야겠다. 좋은 향 해줘. 아 이거야. 수소나 어때? 수소. 아 네. 똑같이 두 스푼인가요? 네 여기에 꽉 채워서 두 스푼 넣어. 저는요? 꽉 채워서. 반. 반만 하나하나. 이건 뭐야 이건? 아이스크림. 아. 이제 여기 데코할 거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네. 곰돌이 넣으셔도 되고 여기 앞에서 이제 골라서 나오나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못 먹는 줄 알았어. 보면은 오해할 만한 진짜 과자인 줄 알았어 이거. 어 나도 곰돌이야지. 이거 나 주는 거잖아. 너 이거야. 이걸로 할게요. 여기다 꾸며 미리 꾸며 볼게요. 네. 안에 넣어가지고 위치라든지. 설마 끝이야? 아, 끝이야? 딸기도 있고. 아 오 좋은 생각. 좋아요. 곰돌이랑 딸기 잘 어울려. 어 그거 이제 입에 넣으면 이제. 이거 각이거든요. 아. 색깔 어떤 걸로 갖고 싶어요? 여러 개 넣으셔도 상관없고. 어,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혹시 색깔 다섯 개는 맞나요? 좀 많긴 한데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뭐 만들게요. 오. 너무 비어있는 확 찰수록 아 그래요? 네. 진짜 센스하고는 진짜 모자라다 진짜. 아. 오 좋았어요. 난 내 취향껏 초콜릿으로 도배해줘. 근데 전... 여기는 많이는 안 들어가요. 아. 네. 센스가 아, 아쉽다. 아. 그 곰돌이 눈, 코, 입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아 아니 안 그래도 있잖아요. 아 없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너무 별로다. 이거 곰돌이 눈, 코, 입 직접 그려주실 건데. 아 나 저 곰 뺄 거예요. 이렇게. 아 왜 곰 안 넣어? 왜? 곰이 메인이었는데 거의. 곰 왜 안 넣어? 제 메인은 6으로 할게요. 아니, 왁스 붓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신선하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해보고 있어. 그것도 얘랑. 아 저는 이런... 여자 두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 그럼 처음에 승민이 먼저 왔을 때 어땠어요? 놀랐어요. 아 분명 아 맞아 사장님 눈높이가 분명 여기 있다가 제가 딱 문을 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야 오늘 처음이에요? 보통 커플분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다고 얘랑 여기 와가지고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승민이 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30분이나 일찍 오고 10분 동안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어, 오 이게 뭐 우와 여기 뭐 이거 그건데? 그 뭐야 이거 카메라 한 번만 적어주세요. 여기 폭탄 머리 한 명 있거든요. 군산에서 막 올라온. 네, 여기 네. 이때 별로 안 친했지? 이때 안 친했지. 그리고 승민 집에서 잤거든요 이거 촬영하고. 맞아 맞아. 어 그래 나 젊다. 몇 년도지 이게? 나 고1?
나 안 볼래. 정현이 서울 와서 사람 됐죠, 진짜. 그니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갑자기 촬영하자고 연락 와가지고. 저는 비주얼인데 이게 한 명은 비주얼, 한 명은 실력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제가 비주얼로 따 뽑히고. 폭탄 머리가 비주얼이라고.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거 밑에다가 살짝 해야겠다. 대충 해야 돼? 저는 어떻게 해? 팬들이 보고 있는데. 어? 정성껏 해야지. 그래.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 이거 편집하려고. 됐네. 여기 있습니다. 승민이 생일 때 컨텐츠 하나 찍죠. 이거 머리에 쓰고. 네, 머리에 쓰고 불 붙이고. 오. 아 이런 거 다 그 미적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좀 많이 떨어지는데. 야, 진짜 생일 때 써야겠는데. 아 이거 쓰고 심지어 불러주는가? 네, 팔로워 만 명이야? 2만 명이야? 만. 저희가 인스타 팔로워의 진심이라 일본에서 스토리를 엄청 올리고 갑자기 팔로워가 많아졌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어 얘 퇴근하니까 팔로워가 진짜 거짓말 한 300명 늘어났고. 어때요? 너무 알록달록하게 한다. 짜잔. 야, 진짜 생일모 같아. 이렇게. 야, 머리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허. 그대로 옮기셔도 되고. 오. 그쵸. 부수지 말고 섬세하게 하란 말이야. 정성껏. 오, 좋은데. 웃겨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핀셋으로? 이렇게? 그래. 오. 아 미안하다. 아닌가 보다. 이거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빈 공간을. 아, 다 채워야 돼요? 네, 채우면 오, 더 이쁜 것 같아. 꾹 눌러서 그냥 고정시키시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그 경희대 옆에 교동짬뽕이 기가 막히네. 와, 그거는 진짜 못 잊어? 아,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수원 캠퍼스. 거기 짬뽕이 기가 막히나. 안 맵고 고유의 짬뽕만 한번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다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 아직 안 올렸어요. 돼가지고. 아, 굽기 전에요? 네. 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 고장이 돼서. 오. 이쁜데요? 오. 응. 느낌 있지 않아요? 느낌 있다고 해줘요, 빨리. 예쁜데? 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색깔 배합을 또 신경 써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결국 우승들. 어디 팀? 캔들에 혹시 뭐 붙이고 싶은 거 있으면 위에 보통 흰색 하면은 좀 잘 보이긴 한데 위 표면에 붙이시는 거. 이거 좀 봐. 이거 많다. 저 원래 본업이 네일아트거든. 네일샵에서 한번 와주세요. 한번 가시죠. 저희 애들 중에 진짜 이거 월마다 가는 애들 있어요. 이거 네일아트 시합하고 있는데 손톱 부러졌다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러고 게임 끝나고 갔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이거 오. 잘 돼. 아까 남은 걸로 그냥 만든. 오, 좋은데? 네, 콘 없나요? 콘 여기 있잖아. 오! 뒤집어. 뒤집어. 여. 오, 땅. 오, 야, 괜찮아. 땅. 좋은데? 색깔 괜찮아. 오, 색깔이 잘 어울려. 오, 봐봐, 내 센스가 있다니까. 이거 곰돌이 조심해서. 오.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제가 굳히려고 냉동했는데. 오, 오 이거 이쁜데 이쁜데? 우와, 내가 가져야 돼. 어떻게 빼요? 그냥 뒤집어 까시면 돼. 야, 아우. 아, 나왔는데? 야, 출산. 이게 뭐야? 너가 첫째. 오. 둘째 어딨니? 둘째 나가요. 오, 오 야, 이거 괜찮다. 오, 목 잡아먹기. 잘하네요. 잘 좀 하라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목이 끊어질라 그러는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이쁜데? 야. 야, 키링처럼 달고 다니고 싶다. 키링 괜찮아요? 아니요. 오, 목 분리됐어. 오. 어, 이거 내 집에 갖다 놔요. 얘 복구가 안 돼. 어, 안 돼. 어, 색깔 잘 나왔는데. 그냥 주세요. 어차피 집에 안 쳐볼 거라. 티 안 나요. 어, 괜찮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 티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돋보기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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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무서워, 무서워. 하여튼 오바는 진짜 깜짝 놀랐네. 목 떨어진 줄 알고. 오, 저 망했어요. 뭐 어떻게. 얘 지금 목 떨어져서 화난 걸로 그랬거든요. 눈이 망했는데요? 이거 못 지워요? 다른 꽃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좀 지워지거든요. 오, 잘하셨네. 오, 잘했다. 나봐. 난 그냥 이렇게 둘래. 망한 것 같아요, 얘는. 여기서 이제 섬세함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저... 저는 살짝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하트까지 했어? 혹시 알바 안고 왔어요? 얘는 얘 기념으로 여기다 놓고 갈까요? 어, 승민아 가죠. 서로 만들어준 느낌으로 이제 이거 한번 살려. 살리면 앞으로 여기 저 직장 구했어요. 자, 수술을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랑 나랑 같이 하는 콘텐츠라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정현이 망친 거 제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딱 좀 해주세요. 저 사고 쳤어요. 오오오 저거 누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제가 이쁜 걸로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잠깐만 모두 어 약간 너 진짜 약간 뭐라 그래 전문가 같아. 됐어요? 아니 안 됐어 아직. 아 그럼 이것도 이것도 한번 내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 좀 아웃. 진짜 손이 많이 가졌어. 와. 어 이거 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케이크 만드는 유튜브 있잖아요. 자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얘는 뭐하러 온 거야 도대체. 짜잔. 불 좀 붙여봐라. 아 취향 별로 알고 싶진 않은데 알게 됐네요. 예. 이거 같이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남자들이세요. 너무 색다른 경험이고 뭐 아무튼 신기한 경험입니다. 예.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뭐 손에 들려주면 안 된다는 걸 오늘도 깨닫고 갑니다. 예. 휴가 때 너무 많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또 이제 같이 함께 했고 또 오늘도 또 함께 할 예정이라 또 근데 이런 것까지 또 함께 하니까 별로네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만든 미니 캔들이고요. 캔들들은 이제 점프볼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팬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초 이행시로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내 눈. 대구 한국가스공사 파랭시로 한번 갈까요? 아, 예?